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량 색스폰 일상의 김재량입니다. 여기는 산청 동의보감촌 한방기라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저도 이곳은 처음 왔어요, 오늘. 이렇게. 두꺼비들이 저거 뭐지? 약초 꾸러미 짊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도무이장. 와. 엄청 커요. 너무 멋진데요? 저도 처음 왔지만 복석정 되어 있고요. 복석정이랍니다. 저렇게 모과가 옛날에는 저기 모과가 한약재로 쓰였대요. 그쵸? 저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좋은 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좋은 길을 팍팍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지판 있는데 한번 보고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중입니다. 물소리도 정겹죠. 제가 요리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여기는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 걸 갖고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지 여기서 한번 전망을 비춰볼까요? 소나무, 큰 소나무가 잘 버텨주는 것 같아. 운치 있게. 아침까지도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 저곳으로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들어간 직구를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왔더니만 엉뚱한 길이 나오고 있어요. 오, 와. 그래도, 와, 또 다른 횡재를 하게 생겼어요, 제가. 길을 잘못 찾아가고 나왔지만은, 구졸초 밭을 제가 발견했답니다. 오. 저 보세요. 와. 가을은 구절초죠. 저보다 일찍 온 사람도 있네요. 지금 좀 지기는 했지만, 나름 예쁘네요. 아침 이슬 맞아갖고 더 예뻐요, 지금. 역시 여자분들은 사진 찍는다고. 이쁘고 멋지다고. 나름 괜찮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힐링 잘 하셨나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까 여기 기가 좋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 받으시고, 제가 기 팍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